한낮에는 불볕 더위로 푹푹 찌고 또 밤에는 열대야로 편하게 잠자기도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이렇게 더울 때면 한강변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차가운 음료수, 맥주 한잔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말까지 한강에서 더위를 식히는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돼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오후 7시가 조금 지난 시간인데요. 라인플러스가 주최하는 라인플러스 시네마위크가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프플러스는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등 하나금융계열사의 공동 브랜드로 야외 영화 상영, 소셜다이닝, 시네마 토크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영화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시키고 그리고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번 시네마 위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여름밤에 한강에서 영화를 보면서 일상의 쉼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고요. 올해 축제에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건강, 자존감, 음식, 경제력 등 라이프 플러스 웰니스의 가치를 담고 있는 9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리틀 포레스트, 변산, 미드나잇 인 파리 등 여름밤과 어울리는 영화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요. 영화 상영 외 시간에는 음식료가 마련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퇴근하고 왔는데 이렇게 여름밤에 또 시원하게 한강에서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제하면 먹거리도 빠질 수 없죠. 상영 영화에 어울리는 음식들을 셰프들이 직접 조리하는 오픈 키친은 물론이고요. 팝콘, 추러스 같은 스낵류와 수제 맥주, 음료 등 특색 있는 다이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행사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불꽃쇼가 진행되는데요. 음악 영화로 유명한 비긴 어게인의 주요 장면에 맞춰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영화 속 유명 OST에 맞춰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싱어롱 시간은 물론 실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라이브 무대도 진행됩니다. 라이프 플러스는 매년 봄에는 벚꽃, 여름 영화, 가을 불꽃, 겨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다채로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간 약 1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계절별 인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사계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펼쳐지면서 고객들이 더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매년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평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주말은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민속마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무더운 여름, 한강에서 시원한 강바람 쐬며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싱그러운 녹음까지 즐기면서 더위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빡센 뉴스 장민선입니다.